처음 코딩 파이썬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안에 있는 내장 함수 중에서 dir이라는 이 함수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듈을 만들어 봤는데 이 모듈 보통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객체라는 걸 다시 한번 배우고 이제 객체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모듈 안에 우리가 함수나 변수들을 만들었죠. 나중에 이제 클래스도 그 안에다가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듈은 함수, 클래스, 변수 등을 이렇게 쭉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모듈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dir이라는 이 파이썬 안에 있는 그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걸 써서 모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별자, 뭐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함수의 이름, 클래스의 이름, 변수의 이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돼요. 그냥 파이썬을 실행을 시키고 실행이 된 다음에 import 그 다음에 sys system 이렇게 하면은 이제 sys라는 모듈을 우리가 불러오는 거고 이제 sys라는 모듈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쓰려면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sys.path sys.뒤에 뭐 어떤 거 이런 게 쭉 들어와서 이 안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 어떤 함수가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런 걸 쓸 때 이미 나와 있는 코드나 이미 나와 있는 어떤 그 지침을 따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거기 제대로 잘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dir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import sys를 한 다음에 dir 가로치고 sys 이렇게 해주면 요 sys라는 이름의 모듈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함수들, 모든 변수들, 모든 클래스들을 우리가 이 목록을 쭉 가지고 와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뭐냐 그러면 파이썬을 실행을 시키고요. 파이썬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import 그 다음에 sys 자 해서 sys를 import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dir 명령을 쳐서 sys 이렇게 해주면 sys라는 모듈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 이건 이제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함수들 그리고 변수들, 기본적으로 함수와 변수들 그렇게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제 클래스들도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엔터키를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뭐 display hook, underbar 두개 doc, underbar 두개 except hook 뭐 이런 것들 쭉 있죠.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네요. 뭐가 너무 많죠. 뭐가 너무 많은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sys라는 모듈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한번 사용을 하려면 import sys에서 우리가 그냥 방금은 dir 그 다음에 sys 쭉 봤는데 하나씩 좀 따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포문을 써가지고 포 그 다음에 변수 써주고 in 해주고 이제 열거형 그 함수들 이제 sys 안에 들어있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dir 가로치고 sys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죠.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쭉 만들어 놨던 게 하나씩 변수 num이라는 변수에 들어가서 이걸 프린트를 해주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몇 줄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이썬에서 이건 지금 우리가 했으니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import sys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써서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게 뭐냐 그러면 dir이라는 그 내장 함수를 써서
우리가 앞에서 임포트한 SYS라는 모듈, 시스템 모듈을 안에 있는 모든 객체들, 변수들, 함수들, 클래스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점 세 개가 찍혔으면 이제 두 번째 줄로 넘어가는 거야. 지금 보면은 여기 맨 끝에 콜론이 있죠. 콜론이 있으면 새로운 블록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치면은 에러가 뜰 거고요. 스페이스로 네 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스페이스로 네 번 눌러서 새로운 블록이 시작이 되게 하고 프린트라는 명령을 써서 우리가 이 앞에서 만들었던 NUM이라는 요 변수를 이렇게 써서 엔터키를 쳐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칸을 더 가면은 또 계속해서 명령을 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겠죠. 엔터키 치면은 끝이 나고 포문이 실행이 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쭉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서 이걸 쳤더니 디스플레이 훅부터 DOC 이렇게 쭉 해서 꽤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 내용들이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옆으로 쭉 봤던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옆으로 붙어 가지고 서로 쉼표로 붙어 있었던 거고 쉼표로 붙어 있었던 것들을 위에서 아래로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화면에 좀 더 보기 좋게 알파벳 순으로 이제 정렬을 해 놓은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얘를 쭉 화면에 출력시켜 보면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SYS라는 그 모듈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본 거죠. 이게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DIR이라는 이 내장 함수를 쓰게 되면. 그래서 자, import SYS에서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오는 건데 뭐 현재 모듈에 선언된 속성들의 식별자 이름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DIR 다음에 SYS를 써주면은 SYS라는 모듈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냥 지금 내가 실행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태에서 그냥 식별자들 쓸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싶으면 그냥 DIR만 쳐주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엔터키를 쳐주면 이렇게 9개가 이렇게 쭉 있네요. 9개가 쭉 들어갔죠. 자, 우선 얘를 빠져나오고 제가 파이썬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DIR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DIR을 쳐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NUM이나 SYS는 지금 빠졌죠. 자, 앞에 이것들은 다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NUM하고 SYS는 빠졌죠. 왜냐면 이 위에서는 우리가 import 그 다음에 SYS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모듈이 포함이 됐었고 우리가 포문을 돌리면서 NUM이라는 이 변수를 또 만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파이썬을 바로 막 시작한 처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빠지고 꼭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만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버전별로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이전에 만들었었을 때는 사실은 여기에서 또 몇 개가 또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꼭 뭐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모듈에 선언된 속성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DIR이라는 내장 함수를 쓸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면은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죠. 만약에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만드는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DIR이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A라는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A라는 게 여기 지금 다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이 상태에서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리고 다시 DIR이라는 내장 함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아무것도 없을 때하고 같은데 A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A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얘가 지금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항상 계속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면 식별자 이름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이 변수 공간을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수 공간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얘는 이제 객체가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객체가 되는 거고 그 객체를 우리가 삭제를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시스템이 불필요한 곳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우는 방법은 DL, delete, DL 하고 그다음에 식별자 이름을 써 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DIR이라는 내장 함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 A가 있었던 자리에 A가 빠진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L 해 주고 이렇게 A를 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빠졌어요. 얘가 빠지고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DIR이라는 내장 함수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A가 빠진 자 여기까지 이렇게 화면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특별히 어려운 부분들은 없었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